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치얼업 베이베, 치얼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네, 여러분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가 하늘을 좌우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방금 불렀던 치얼업을 들었는데요. 치얼업 들은 만큼 올 한해 여러분께 더 활기차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소식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출 정보 전해드렸던 갤럭시 S21 시리즈 기억하시죠? 올해는 좀 일찍 공개가 될 건가 봐요.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15일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1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4일 초대장을 발송했는데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시기입니다. 초대장에는 투명 산적 속에 담긴 흐린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카메라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에 초점을 맞출 건가 봐요. 핸드폰 카메라로 별도 찍는 시대인데 얼마나 더 좋아질지 15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같이 가자!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방이 4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른다, 일반 투자자는 떨어질 것이다로 나뉩니다. 가격만 보면 투심을 자극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의 변동성을 보면 아무도 안심할 수 없죠. 이 정도면 삼신할매도 모르겠는 비트코인의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젠 나도 접을래!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발들인다는 소식인데요. 애플이 두 가지 형태의 폴더블 아이폰을 테스트 중이랍니다. 이번에 테스트를 거친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오 듀오처럼 화면이 두 개 달린 듀얼 스크린 모델과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처럼 위아래로 화면을 접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두 가지 모델 중 한 가지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여러분은 애플에서 어떤 핸드폰을 내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의 한 표입니다.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첫 월요일의 구구뉴스 어떠셨어요? 저는 2020년이 아직 입에 붙어서 2021년이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요. 앞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 그럼 오늘 2021년 첫 월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